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음 하나로 그땐 그랬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려요 토토즈를 1년 이상 하셨잖아요, 같이. 그럼요. 쇼유천부터 했지. 그렇죠. 쇼유천 1년 했고 이제 토토즈를 또 1년 넘게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인기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글쎄, 이덕화 하면은 제가 지금도 어릴 때 기억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옛날 그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 갔는데 덕화 오빠가 탁 숏 머리 하고서는 딱 가는데 막 여자 애들이 뭐 난리가 난 거야. 저는 사실 그때 저의 셀럽이 없었어요. 그럼 뭐 막 미쳐요, 애들이. 많이 유명했었어요. 그랬었어요? 예, 예. 그리고 영화 저랑 같이 하면서 아마 이렇게 정상, 이렇게 그 끝을 올라간 거지. 이미 오빠는 스타셨고. 그리고 같이 진짜 시리즈 하면서 그 이후는 모든 영화가 아마 다 이덕화 씨한테 섭외가 갔었을 거고 그중에서 오빠가 할 수 있는 거 했고 나머지를 다른 배우들이 나눠갖고 뭐 그냥 정말 아이돌이죠 예 정말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사나이 중에 사나이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올려 이덕화 씨는 나하고는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선친 우리 이해춘 선생님 또 우연히 그 이 선생님한테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하고 싶었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나봤더니 상당히 개성 있게 생겼더라고요. 잘생긴 게 아니라 개성 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험 봐라. 그래도 워낙에 본인이 재능이 있으니까 늘 지켜봤고 또 열심히 했고 좋은 배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굉장히 낯 익은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덕화예요. 부탁해요. 뭐 이런. 내 이름이 뭐야? 무슨 저승사자처럼 긴 몽둥이 하나를 이렇게. 진짜 잊지 마. 진짜 살얼이랍다, 개벽, 뭐, 그런 존재감, 그런 연기력, 이런 것들이 제 기억 속에는 항상 배우 이덕화 선배님으로 기억이 더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네. 1994년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대상. 한 명의 이덕화. 이덕화 선배님이십니다. 이덕화. 축하드립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은 뭐 100번, 1000번 타도 기분 좋고 흥분되네요. 너와 내 사이를 아는 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배도 고프고 여긴 어디야 정말. 어느 정도의 파워셨냐면 안녕하세요 뭐 덕화예요. 그래서 뭐 그냥 신인 가수 이승철입니다. 아니요 말하지 마 부탁해요. 이러면은 그냥 밋밋한 가수가 되는 거 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용필의 대를 가수 이승철입니다. 안녕히 너만 하지 마. 소리 내지 마. 뭐 이러면 그 다음날 100만 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웠죠 이덕화. 오늘로 꼭 100번째 인사드립니다. 이지현 씨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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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부탁해요. 팝스 메들리. 남들이 보면 뭐 폼 잡는 것 같지만 그 폼이 아니고 그 오빠 자체가 폼이에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시거나 뭐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큰 소리를 내시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꽤 오랫동안 거의 8개월 정도 같이 촬영을 했는데도 워낙 밤을 많이 새는 환경이었거든요. 밤을 많이 새시면서도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다 버티시고 거의 잠도 잘 안 주무셔서 선생님 왜 안 주무세요? 했더니 야 잠은 가발 다시 써야 돼 이래서 아 그러시구나. 성격 허탈하고 저 활달하죠. 활달하고 얘도 또 자기 마음에 먹고 있는 얘기 다 할 수 있는 친구고 예, 꾸밈이 없는 사람이니까 예. 네, 안과 겉이 똑같고 무슨 일이든 말만 하지 않고 항상 행동으로 옮기셨던 분이고 다정다감하세요. 예, 다정다감하시고 그런 게 전혀 없으시잖아요. 어떤 일체 그 권위 의식이나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셔서. 이렇게 참견쟁이였어요. 참견쟁이. 참견. 참견쟁이. 예, 예, 예. 저 어렸을 때 사랑가야망 드라마 할 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저도 덕화 오빠 머리에 핀도 꽂아주고 가발. 머리가 있었나요 때는? 머리가 이제 핀 꽂을 정도는 있었죠. 오빠 미안. 물어보는데 어떻게? 자 여러분 오늘지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오늘 이렇게 여유있게 낚시터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승희 엄마. 아이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옛날에 그냥 잉어 잡아가지고 새벽 낚시 갔다 오고 그때가 30년 전에 정아 오빠가 새벽 낚시 잉어를 잡아봤잖니 살아있는 거 막 펄떡거리는 걸 엄마 갖다 구워드려라 이래. 제가 2박 3일 동안 배에서 못 내린 적도 있어요. 덕화 형 때문에. 아니 이 사람 배를 안 내려요. 형수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안 와? 그래서 갈 거야 배에서. 그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 후로 이틀 있다 갔으니까 배 위에서. 그러니까 배 위에서 일 다 보고요. 배에서 자고 배에서 먹고 그 정도로 덕화 형님한테 제가 거의 납치 비슷하게 예. 그리고 이제 감금 비슷하게 배에서 있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일주일에 한 저희가 5일 이상 촬영을 했는데 그냥 하루만 시간이 비어도 무조건 낚시하러 가시고 그래서 뭐 잡으셨냐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늘 그냥 이렇게 무용담을 막 말씀하시면서 혹시 같은 얘기야 두 번 세 번 듣지 않았어요? 상어 잡은 얘기요. 아 상어 잡은 얘기. 네, 그 얘기도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낚시하면 뭐 돈 줘요? 아니 출연료가 나가세요. 이야 세월 좋아졌네. 옛날에는 돈 내고 와서 낚시했단 말이야. 저 오락하면서 돈 받고 세월 참 좋아졌네. 쉴 새 없이 잡지. 고기만 많이 들어있는 데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꽉은 없어요. 근데 그거 낚시가 안 나오는데 고기가 안 나오는데 무슨 낚시를 해. 아이고 샷! 꼬리 이게 뭐야. 샷! 장님! 배지를 들을 테니까 그만하시죠! 안 들려! 형님! 낚시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제! 부띠! 오! 이놈아! 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뭘로 돼도 안 되잖아 저런 친구들한테. 기운으로 되겠어. 순발력이 좋아. 뭐가 안 되는데 좀 열심히 서 있었어. 쪽팔리지 않게. 오! 덕화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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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 아빠! 그냥 이제 나한테 왜 낚시가냐고 누가 물어보면 네. 그냥 가. 생활이야 생활. 나는 요즘 그게 걱정이라니까. 아, 이러다 나이 더 들어서 기력이 떨어져서 정말 낚시를 못 다닐 정도 되면 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날 정도예요. 뭐
정말 시청자들께서는 웃으시겠지만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안 되는 거로 들어오겠네. 안 되는 거로 들어왔어. 이 모든 게 행복해. 행복하다고. 오빠 안녕. 김청 알지? 오빠 벌써 70이라네. 진심으로 축하하고 늘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오빠가 원하고 오빠가 원하는 것을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아. 앞으로도 100세 시대잖아. 앞으로 한 3, 40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는 한 50년 할 것 같아. 어, 그때도 오빠 좋은 거 있으면 잡아가지고 다음엔 팔딱거리는 거 말고 고아서 폐구로 해서 보내줘. 오빠 진심 축하해. 늘 건강하고 사랑해. 오빠 도시의 어부가 벌써 5년째고 그리고 올해 칠순이시라고요? 어 깜짝이야. 어 무더워.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뭐 예능도 좋지만 또 좋은 드라마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빠의 잔소리가 그립습니다. 뭐 만나야 잔소리를 듣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사했다고 이사 선물 사달라고 전화했는데 알았다고 도시어부 촬영 간다고 그래놓고 대답이 없네. 오빠 연락 좀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아 형님 정말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아하시는 낚시 다니시면서 항상 곁에 저희들 곁에 있어주세요. 예, 예전에 악몽을 생각하면서 형님 형님을 위해서 배 한번 타겠습니다. 형님 불러주십시오. 연락 한번 주시고요. 형님 건강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형님 사랑합니다. 야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칠순 선생님 뭐 지금도 너무 건강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건강하셔야 되고 아 그리고 작품도 너무 요즘엔 좀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너무 낚시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낚시도 너무 좋지만 선생님 빨리 작품으로 또 멋진 연기 좀 얼른 보여주세요. 부탁해요. 선생님 연기가 너무 목마릅니다. 그립습니다. 부탁해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데뷔하신 지 50주년 되셨다고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주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데뷔 50주년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70번째 생신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형님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창욱입니다. 네 올해가 선배님 칠순이자 데뷔 50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행복하고 멋지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 칠순 그리고 데뷔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형이 벌써 칠순이시라고요. 그리고 데뷔 50주년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형님이 그러셨죠. 지금 형님이 너무 좋은 취미생활을 방송에서 함께 찍으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앞으로도 형님이 큰 좋아하는 일 하시면서 저희들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칠순과 데뷔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곧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님. 여보 형님 고희연에 맞이하신 데뷔 50주년 큰 감동과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불꽃처럼 살아오신 형님의 인생에 큰 축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덕호 형님 사랑합니다. 아, 늘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앞으로도 멋진 배우의 모습 고기도 잡으시지만 배우의 모습으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선배님 이렇게 싸가지 없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예,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물론 도시어부에서 이 경규 형님하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송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뵈면은 아, 아직도 정정하시구나. 예, 그렇게 무슨 많은 그 어떤 안도감 같은 게 들지만 그래도 건강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데뷔 50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주년 때 다시 한번 또 인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70부터다. 어른 입장에서 지금부터 저도 더 젊은 마음을 가지고 또 연기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또 낚시도 열심히 하고. 아, 사랑하는 독가 형님. 아, 칠순잔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형님이 있기에 제가 했습니다. 형님 계속해서 건강하셔가지고 저랑 함께 앞으로 30년 더 낚시합시다. 형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독가 화이팅! 칠순이도다. 독가가 칠순이도다. 우리 선생님 칠순 의미 있는 생신을 맞이하셔서 제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바닷가에서 그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섬은 그대로인데 나만 늙어간다라는 말씀하실 때 저한테는 뭐 자주 하셨다고 하는데 약간 좀 가슴에 뭔가 와닿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선생님은 그대로 계시고 저희만 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지키시고요. 선생님 늘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차들요 괜찮아? 저 길 좁은데 차 앞에 차 빠졌다! 아우 차가 또 빠졌네. 선생님 빠지는 일 없이 늘 큰 물고기 많이 잡으셔서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우리 강철 형님 드디어 우리 형님의 칠순이 되셨네요. 8순, 9순까지 기대하겠습니다, 형님. 그때까지 꼭 저하고 같이 낚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님은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형님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존경합니다, 형님. 배우로서 또 낚시인으로서 존경합니다. 형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덕화 형님. 늘 옆에서 이렇게 낚시의 열정을 보여주시는 형님 보면서 저도 평생 형님 따라 낚시 인생 걸어가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쭉 지금처럼 잡고 있어도 잡고 싶고 바닥을 걸어도 또다시 캐스팅하는 형님의 그런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화짱 당신은 나의 스타. 야!